반즈 선수도 5월 들어서 승리가 없었는데 승리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위기엔 뭐다? 반지, 삼진. 삼진이다. 이 삼진을 많이 잡아냈어요. 맞습니다. 자, 만약에 올 시즌 롯데에 반지 선수가 없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자, 오늘 믿고 보는 에이스 반지 선수가 또 한번 자신의 인생 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1회 말에 시작하자마자 좀 위기를 걷습니다. 여기서 1, 2를 만든 상황에서 스베르 감독은 연패를 끊기 위해서 정원호 선수에게 1회부터 번트 지시를 했고요. 네. 자, 여기서 원아웃 2, 3루 상황에서 노시안 선수를 상대로 슬라이더를 낮게 뿌려주면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준영 선수를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면서 위기를 벗어날 장면을 1회부터 보여줬고요. 이 위기가 3회 말에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자, 무사 1루 상황인데 정원호 선수를 상대로 자신의 주무기 슬라이더를 상대로 삼진을 다시 한번 또 잡아냈고요. 그 이후에 또 삼진 노시안도 정말 최근에 안 당하고 있는데 또한번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준영 선수에게는 이 체인지업을 가지고 땅볼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두 번의 위기를 벗어나면서 6승 단독 선두로 올라가는데 자, 득점권 피안타율이 정말 낮아요. 1할 5푼 8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찬스 속에 자신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지금의 다승 1위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 롯데가 반지가 없었으면 정말 올해 롯데는 지금의 성적을 가지 못했을 거고 마지막에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인터뷰 중에 지금 스파크밴드 정도 얘기 좀 있었고 했는데 오늘 반지 선수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이 반즈 선수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내면서 다승 단독 1위로 올라섰고요. 한화는 8연패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